예, 안녕하십니까. 여행할 소믈리에입니다. 저는 누쿠스입니다. 누쿠스. 카라칼팍스탄의 예, 수도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는 무인학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일단 무인학과는 버스가 있는 스테이션으로 이동 중이고요. 무인학에서 이 우즈베키스탄의 여행의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나라마다 정말 힘든 코스를 하나씩은 잡아놓는 편이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버스를 빨리 타야 돼. 시간이 없습니다. 10분 남았네요. 아, 내가 얀덱스 찾을 거야. 왜냐면 목적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줌마한테 부탁했거든요. 숙소 아줌마한테. 제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타는 데가. 그래서 뭐 얀덱스인지 뭐 택시를 불렀나 봐요. 탔는데 이아씨가 제가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아씨가 전화해서 이 친구 어디 가냐고 물어봐갖고 지금 대화를 한 거예요. 아니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가다가 중간에 전화해서 알아냈습니다. 제 목적지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얘기 안 했으면 뭐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잖아 이아씨. 어이가 없네. 아, 오자마자 달려왔는데 9시 지금 3분이거든요. 갔네요. 아, 이러면 또 택시들 또 엄청 붙을 거란 말이지. 근데 택시는 비쌀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버스는 한 3천 정도 하겠네요. 근데 택시는 3만 원 부를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1박을 더 하고 내일 가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It's already gone? No, no, no. No? 와. 뭐이나, 고다, 고다. 아, 망했네요, 망했어. 다시 숙소 가야 되겠어. 아, 11? 아, 오케이. 9시 차를 놓쳤기 때문에 10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4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가서 알아보고 안 되면 하룻밤 자고 내일 이동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국 친구랑 그 다음에 인도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숙소 쉐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저씨들. 마션 뷰리디 왔다. 모이나 잡혔습니다. 마션 없어. 아저씨 도와줘. 머신. 아저씨가 찍어달라고. 이게 바로 무인학과는 차입니다. 그래도 큰 차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면 4시간 걸린다고요. 손님이 좀 빨리 차서 그런가? 10시 반인데 출발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탔고요. 옆에 아주머니 너무 재밌으시죠?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이니까 가격은 25,000 수입니다. 하지만 쉐어택시 타면 엄청 비싸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막 25불 내고 막 이렇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사기입니다. 돈 내는 시간 찾아가 아저씨. 애기 너무 귀여워. Hello. 너무 귀여워. 되게 귀여워 애기들. 와,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2시가 넘었어요. 오늘은 그냥 무인학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난의 여행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때는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운데 추워. 홀로드나 홀로드나. 홀로드나. 아 추워 이씨. 어우 두쿠스보다 엄청 추운데 여기가. 도착 잘 했고요. 일단 숙소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제. 숙소 찾아가는 새 얼간이. 3 idiots. 지금 시간을 버렸어요. 저 앞에서 이 친구가 저 가격 엄청 상상한다고 거기서 계속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마을 입구로 가야 된다고 한 4km 떨어진 데로. 아 너무 지나가다 부딪혔어. 결혼식 갔나 본데. 아스키니에 루스키니에 루스키니에 아그레스키 아그레스키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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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비스탄 아 유진이 카레야. 카레야? 카레야. 숙소 도착했습니다. 저 친구들이랑 같이 왔고 저녁을 나가서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아니면은 사오든가 뭘 사서 쿠킹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도미토리 인당 만 원이네요. 싸지 않아요. 배무덤 있는 그쪽에는 숙소가 다 비싸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인당 막 35,000 막 이렇게 부르니까 그 돈에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결국엔 제가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차를 타고 투어를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가고 싶다고 해서 아나 투어를 하려고 가격을 물어보러 왔어요. 여기 이분이 한국어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조금 하시네. 과연 선라이즈를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km 가야 되는데 저거 찍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탄 것 같아. 먼저 갔거든요, 저보다.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유, 여기 미국 친구가 저보다 빨리 왔어요. Morning. You're first? No, I made it first. Ah, okay. I made it over there. The ships are falling apart. Be careful. Ah, really? Is it slippery? It's not slippery, but the metal, especially on a couple of the boats, especially that one, the sides are just crumbling. Ah, okay, okay, yeah, yeah. So yeah. just yeah, yeah, be yeah. careful where you step because you could fall through. 좀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배 무덤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바다였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바다 끝에 원래 배들이 정박해 있잖아요. 소련 정부에서 이 물을 끌어다 쓰고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해줘서 사람들이 손 쓸 틈도 없게 갑자기 물이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날벼락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피신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정박한 채로 녹슬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배들이 요 근처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배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정말 혹독한 역사가 아닐 수 없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앙이잖아요. 지금 해가 올라오고 있죠. 그런 사이로.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해가 떴습니다. 저는 이 일출을 여기서 보게 됐네요. 새해 일출을. 무인학입니다. 그 소련 시절에 물을 가져다 쓰면서 아라레가 마르게 됐잖아요. 카라칼팍스탄이라는 동네 자체가 면화하고 바다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아라레에서 가장 큰 번성했던 도시였죠. 이 무인학구가. 주민들의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근데 바다가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도심으로 떠나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의 인구들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라레가 한참 컸을 때는 한 1960년도 이전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연간 3만 톤? 뭐 그렇게 물고기들이 잡혔다고 하니까 어획량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뭐 거의 바다 수준이죠, 사실상. 이 아라레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아랄씨지만 사실상 호수죠. 염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약한 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련에 그런 만행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말라가는 아랄해. 친구들은 저쪽에 있고요. 안에 그래도 엔진 같은 건 다 떼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배거든요. 제가 올라와 있는 게 안쪽에 엔진 있네. 그대로 이런 그대로 남아있네요. 엔진도. 자, 안에 한번 들어가볼까? 이런데 밟으면 큰일 납니다. 밟을 뻔했어. 저 사실 녹이 굉장히 심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저희 뭐 삼촌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어부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사실 어부였습니다. 그때는 그 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아, 근데 이 참상을 보니까 어부가 되고 싶지 않네요. 진짜. 여기가 딱 조타실. 딱 여기에 방향키가 있었겠죠? 돌리면서 저 멀리 아라레 깊은 곳으로 가던 그 어부들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야, 진짜 청천 벽력 같은 날벼락이 아닐 수 없죠? 다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다시 이 물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라레 자체가 평균 수심이 굉장히 얕았어요. 16m? 그 정도라고 하고 이쪽은 또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얕았죠. 미세하게 여기서 보면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 깊어지는 거겠죠. 여기까지. 근데 뭐 거의 뭐 평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평평했습니다. 물이 빨리 말라갈수록 안쪽에 있는 땅의 모습도 되게 금방 드러났겠죠. 인간이 만든 재앙, 진짜. 아유. 두 개 중에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일로 가볼게요. 이 금방 이런 배들이 많더라고요. 와, 여기구나. 응? 이야. 완전 유령선이네. 올라갈 수 있는 저기 없어요. 여기 밟으면 그냥 떨어지겠는데? 아, 올라왔지, 뚫어지. 아, 근데 손이 싫어갖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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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et down? Yeah, can I get my camera? Yeah, but how will you get down? Just jump. No, it is not safe. Just jump, it's okay. 올라왔어요, 저는. 못 올라온다고 미국인 친구가. Thank you. How is it? It's the. Be careful. It's rusty everywhere. Oh, so if you put your leg on the board. Yeah, I will move to there. There's a safer. You are going up? Yeah, I think so. Just take my hand. Come up. But you are thinking it is not safe. It's okay. I think. 전 올라왔습니다, 혼자. 아, 이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다였던 곳에 지금 소들이 풀 뜯으러 나오고 있어요. 아, 이곳의 상태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죠. 야. 소들 오는 거 봐. 아, 이렇습니다. 대충. 못 올라와서 지금. Give up? 어휴, 위험해. 어휴. 야, 이렇게 돼 있군요. 방처럼 이렇게 많이 나눠졌네. 이게 큰, 제일 큰 거래서. 여기다 텐트 치고 자면 되겠는데? 어이씨. 누가 여기서 해바라기 씨 까먹었어? You just say him hi. He's coming, Lucas. 왜? 오고 있네. 아, 여기서 텐트 치고 자면 딱이겠는데? 아, 그냥 하룻밤 여기서 더 잘까? 텐트 치고?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밟으면, 잘못 밟으면 그냥 나랏길인데? 이게 굉장히 낡아서 부식이 돼갖고 조심해서 밟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나락행이야. 낙서 많은 거 보소. 너무 싫어. 저런 낙서를 왜 하는 거야, 대체? 저기 있네, 넷이. 저만 올라왔습니다, 저만. 그 친구는 뭐, 도전을 안 하네요. 올라올만 했는데, 저는. 쉽진 않았어요. 굉장히 날카로워갖고 손 잡는 부분이. 여기 오네요. 루카스 오네요. 와. Okay, okay. But I'm gonna eat. 아, 아무튼 저희는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인간이 만든 재앙이죠.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가야 돼요. 간대요, 다시. 그래서 저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진 않을 거지만. 와! Good? Yeah, good. 아침 가셔. 아, 여기가 이제 캐년이구나. 아, 바람 엄청나네.
어, 깨끗한데 생각보다. 어? 오. 오, 신기하네. 이거 유분기가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물이 손에 안 묻네. 이게 소금 덩어리 아니야 다. 와, 유독 소금. 신발에 아주 소금기 엄청나네.